네, 금요일만 되면 이분 오신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그냥 가슴을 굉장히 그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기대도 있지만 또 긴장도 해요. 워낙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네. 오늘은 저희 그렇게 놀래키진 않으실 거죠? 반갑습니다. 우리 김일구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아, 그날 해체하라 그래 가지고 어디 가고 해산 있었는데, 해산 해산하라고. 네. 그날 또 공교롭게 장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해산을 촉구한 우리 저 김일구 상무님의 그 방송 때문에 지금 장이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럴 리가 있네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그랬는데 그날. 아, 그렇습니까? 네, 미국 선물도 선물이 빠지면서 그렇게 됐던 거죠. 아, 요즘에 저 연준 의장보다 더 지금 입김이 세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무슨 소리야. 네. 오늘도 조금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적응했어요. 네. 뭐 미국과 중국 이야기인데. 네. 근데 이게 저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양쪽이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으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건데,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 약간 중국 쪽의 시각에 경사가 돼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홍콩의 국가보안법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각도로 좀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예, 양쪽 시각을 봐야지만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세상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야, 미국이 달러 푼다 만세, 이제 뭐 또다시 자산가가 올라가고 10년간의 자산가의 상승세가 시작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빠지는 거예요. 세계 많은 그동안의 세계 경찰 국가로서 모든 데서 다 간섭하던 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 자국 이기주의, 미국 우선주의 하면서 빠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안 보시면 이게 패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헤게모니라고 하는 게 옛날에 왕도 그랬습니다만, 야, 왕하면 내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네. 그런 좋은 면도 있는데 민심이 천심이라고 왕이 지 마음대로 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제가 볼 때 왕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 그치? 마음대로 하면 이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굉장히 모순적인데 패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패권 국가가 이게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푸는데 그게 승수 효과를 일으켜서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면. 아. 그러면 이 패권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패권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미국이 퍼줘야 되는데. 이게 헤게모니 국가의 모순이에요. 늘 모순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번에 한 걸 보면, 그동안에 가령 이번에 이제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다고 해요. 근데 그동안은 돈을 풀 때 네, 기업 투자가 핵심입니다. 이번처럼 기본 소득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소비자들한테 소비하라고 쿠폰 주는 게 아니고 기업 투자를 유발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업 투자가 되면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많은 자본재, 중간재를 구매하고 그게 이제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해서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미국도 좋고 전 세계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 그랬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나면 야, 미국이 뭔가 보따리를 풀 거야. 근데 그 보따리라고 하는 게 이번처럼 네, 실업수당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경제를 끌어올릴 만큼 어떤 미국이 성장 엔진을 돌려줄 거라고 기대를 했고, 그게 이제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인데, 이번에 미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돈 풀기로 들어갔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무역 관계도 지금 많이 끊어져 있고 여행도 안 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현금을 헬리콥터 마니처럼 뿌려준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여기다가 뭘 팔아야 되느냐. 이거 이제 나쁘게 보면은 미국이 자기네들이 이제 경찰 국가에서 빠지면서 종이를 던지고 실물을 챙겨가는 모양이에요. 종이가 뭐예요? 달러와. 실물은 뭐예요? 우리가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죠. 아.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를 찍을 수 있는데 달러는 네. 우리 원화는 이거하고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실물이나 화폐나 같습니다만 우리 원화는 해외 나가면 종이에 불과하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나가도 달러는 화폐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화폐를 던져서 그걸 가지고 그냥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 이런 나라들이 볼 때는 그 물건 팔고 나면 우리는 그럼 그 다음 뭐지? 우리 종이 받고 그냥 물건 준 거잖아. 왜 우리가 이 피땀 흘려서 만든 물건 주고 종이 받지? 이 종이는 뭐지? 근데 미국은 지금 패권에서 뒤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960년대 후반, 70년 초반을 자꾸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이 닉슨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닉슨 대통령은 그 전에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상당히 미국이 밀리던 시기에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한 6개월, 7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1969년 여름에 네. 흔히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아시아의 정치적,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그냥 경제적인, 죄송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만 들어가고, 네. 개입하지 않겠다고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군 철수 얘기 나오고 뭐 그럴 때죠. 박정희 시절에. 베트남 전쟁 철수, 네. 베트남이 일단 끝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71년에 가게 되면 금태환 정지시켜버리고 달러를 마구 종이를 찍어내는 거예요. 네. 미국은 빠지고 있는데 종이를 던지고, 종이를 던지고. 아, 그때도 그랬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사람들이 뭐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니프티 50라고 하는 게 네. 야, 이게 미국 정부는 달러를 갖고 있지만 지금 미국 정부는 달러를 무작정 그냥 찍어내면서 자기의 실리를 챙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종이에 이 달러화라고 하는 걸 계속 그렇게 믿고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얘들은 계속 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얘들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까 이 기업의 제품은 그런 50개의 종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챙겨서 갔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찰 국가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치면서 이제 빠져버리는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왜 빠지느냐? 트럼프 때문에 빠지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뭐 그 쉐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인데 미국의 전략가가 쓴 책이에요. 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이제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는 에너지를 수입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제 쉐일 혁명 이후로 우리 에너지 독립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 네. 에너지 수송선의 안전을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빠진다. 안녕 너희들 잘해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닉슨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죠. 베트남 전쟁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빠진 건데 이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가 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지 그냥 우리 것만 챙기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여기저기 다 간섭하고 네. 있어 빠진 겁니다. 자 여기가 미국 이야기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래 그러면 이것도 그때처럼 보자 뭐 인플레이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중국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때도 그랬습니다. 닉슨이 빠지면서 이제 중국은 그 당시에 마오쩌둥이 들고 나왔던 게 뭐냐면 제3세계론이에요. 제3세계론. 이제 미국이 빠졌다라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사라진 건 아니고 미국과 소련 같은 제1세계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네. 유럽과 일본 같은 제2세계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국가가 아니면 여러 나라가 새로운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가 아니고 질서가 사라진 세상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국은 제3세계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헤드로서 기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3세계론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이제 그 이후에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면서 더 이상 중국은 제3세계론이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의 책사, 왕우닝 상무위원의 주장은 뭐냐면 대국 외교예요. 양극화론과 같은 것이죠. 더 이상 뭐 저기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처럼 천하를 삼분하겠다라는 전략이 아니고 총나라 만들겠다는 전략이 아니고 이제는 미국과 대국적인 견제에서 양극화의 구도에서 가보자라는 그런 1대1로 붙어보자.
네. 근데 뭐 이게 이제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중국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네. 이번에 제가 홍콩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보면서 야, 중국이 선수를 제대로 쳤다라는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중국의 시각이 약간 경도된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야, 상당히 절묘한 수 한 수를 지금 시기에 던졌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홍콩에 대한 생각은 뭐였느냐면 중국이 홍콩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홍콩으로 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강통, 후강통 이렇게 한 것도 그거죠. 홍콩으로 들어온 달러를 중국 영토 아닌, 물론 홍콩도 중국 영토 아니긴 합니다만 홍콩을 넘어서 선전으로 보내자. 그래서 홍콩을 계속 저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고 중국 본토 안으로 끌어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성공적이지 못해요. 홍콩에 돈 들어 홍콩까지 들어온 돈이 이게 이제 중국 본토 안으로는 잘 안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홍콩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홍콩을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 글로벌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중국이 굉장히 공경에 빠집니다. 네. 지금도 중국 기업들이 달러가 필요하면 홍콩에 상장하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홍콩에는 뭐 글로벌 자본들이 들어와 있고 뭐 네. 아시아에는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싱가포르도 있지만 이 때문에 홍콩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인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의 고민을 딱 대놓고 한마디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실언에 가까운 건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회계를 쳐다보고 있다. 상장 폐지시켜버릴 수도 있다. 이게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하던데 그다음에 뭐라고 한마디를 했느냐면 고민하고 있다. 혹시 유럽 갈까 봐서. 아,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유럽을 갈까 봐? 네. 미국에 상장 뭐 이거 안 하면 유럽 가서 자기들끼리 놀까 봐서.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체제가 미국의 일방적인 체제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미국 사람들한테 바이러스 이후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의식의 변화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 됐어요.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가 중국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스티브 배넌 같은 그 트럼프의 책사는 그래, 이거 바이러스 덮고 바이러스 프레임으로 민주당은 몰고 갈 건데 우리는 저기 중국 때리기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이번 선거를 이기는 거다. 그럼 이긴다. 우리 필승이다.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미국에 대해서 이번 바이러스 이후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럽이요? 그래요? 예. 왜 그러지?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아니 중국발 바이러스라고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인종 차별도 나오고 막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물론 유럽에도 극우 세력들이 있어요. 네. 극우 세력들이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유럽의 다수는 아니고 이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누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또는 이제 그 퍼뜨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어디서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생겼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책임을 돌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네네. 미국은 자기가 급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막은 받았고. 정도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중국 어쨌든 뭐 문제가 초기에 바이러스 확산이 좀 빨리 끝나면서 유럽에 대한 지원. 그게 지원이든 뭐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유럽 본토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이쪽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상당히 높아져 갔어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해야 될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럼 홍콩을 한번 봅시다. 이 홍콩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그럼 미국이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 홍콩이 무너지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이게 이제 홍콩에는 지금 발권하는 은행이 세 개가 있어요. 홍콩 지폐 보면 HSBC 있고, 예, HSBC 있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있고, 예. 그다음에 중국은행. 이거는 예. 중국은행은 중국 인민은행 아닙니다. 인민은행은 민영은행이죠. 예, 중앙은행이고 중국은행 예. 그냥 상업은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홍콩 금융관리국이라고 하는 뭐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시스템은
예전에 1980년대 초반에 그 영국이 홍콩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근데 홍콩 반환하면 과연 홍콩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중국에 저 어마어마한 제조업이 있을 건 생길 건데 네. 홍콩 제조업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이나 영국과 홍콩 브레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금융허브로 만들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으로 중국과는 중국은 이거 못 만들 테니 홍콩을 금융허브로 만들면 중국이 홍콩을 절대로 함부로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달러와의 패그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7.75에서 7.85 1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패그를 시키고 패그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홍콩 달러화는 미국 달러화하고 1대1로 교환되도록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홍콩 금융관리국 그러니까 HKMA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 달러가 들어오면 이 돈을 홍콩 금융관리국이 갖고 네. 그만큼을 홍콩에서 돈을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홍샹이나 뭐 스탠차 이런 애들이 하는 건 뭐냐면 각 달러를 갖고 와가지고 그 홍콩 금융관리국한테 주고, 그 맡긴 달러만큼 홍콩 지폐를 찍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돼 있고 만약에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달러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홍콩 금융관리국의 달러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홍콩에 있는 돈을 줄여야 돼요. 1대1의 관계를 만들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홍콩의 시스템이고 이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그래 그러면 이 정도면 홍콩은 자치가 유지가 되겠다. 그리고 그게 1983년이거든요. 그 이후로 쭉 유지됐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네.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아. 영국 사람들이 예전부터라도 금융을 잘했거든요. 나가면서 그렇게 한 거죠. 나가면서. 그 나가기 전에 83년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어요. 솔솔솔 준비해가지고 나갈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홍콩의 자치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영국은 어쨌든 미국과 그 같은 전략을 쓸 것이고 그러는데 이게 또 보시면 그렇죠. 홍콩 샹하이 그 HSBC 스탠더드 차드 영국은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영국은행 내보내고 유럽은행 받으면 홍콩이 무너질 거냐라는 겁니다. 영국은행들 나가라고 하면서 그 HSBC하고 스탠차가 달러 들고 나가면 그 홍콩 금융관리국의 달러가 줄어들면서 홍콩의 돈을 걷어들이고 홍콩은 극심한 침체가 오게 되는 건데 부자들이 홍콩을 빠져나가면 달러로 다 바꿔가지고 빠져나가면 홍콩이 지금 폐거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홍콩의 돈들을 다 줄여야 되는데 네. 그러면 홍콩 경제는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뻔히 아는 중국이 왜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왔는지. 왜 그랬냐 이거죠. 네. 이거 빠지면 들어올 때 있다라는 겁니다. 뭐요? 유럽. 아. 유럽. 뭐 은행이 저기 영국은행만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은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미국의 일방적인 어떤 지금 패권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 사이에는 상당히 지금 사이가 벌어진 단계까지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민 미국도 영국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빠지고 나면 홍콩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무너질까? 근데 우리를 대체해서 저쪽이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 영국이 그런 행동을 한 게 있어요. 재보험사가 워낙 투기 수단으로 많이 쓰이니까. 네. 1800년대 재보험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국이 지금도 보험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회사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재보험사는 윈헨리, 스위스리 전부 다 유럽 대륙이에요. 얘들이 금융을 잘해서가 아니고 영국이 재보험 못하게 하니까 재보험사가 일로 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영국이 1등이었죠. 로이드 같은 데. 그렇죠? 1등 정도가 아니고 네, 뭐 다 장악하고 예,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제 이게 투기 수단이라 그래가지고 금지를 시켜버리면서 이건 일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융패권이라는 것도 어떤 전략을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한순간에 이게 확 바뀌어버릴 수 있는데 네. 중국이라는 저 큰 기회를 놓고 영국이 빠진다는데 뭐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빠질 건 아니죠. 그러면 다른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유로화를 갖고 있는 유로화도 뭐 달러만큼은 안 되지만 꽤나 통하는데 우리 그냥 유로화 달러처럼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쟤네들이 막 마구 찍어내는 단계도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럼 도이치은행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제 뭐 HSBC나 스탠차를 대체하겠다고 덤벼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근데 지금 그 스탠차라든지 HSBC가 홍콩 달러의 발권, 그러니까 지폐를 찍어내는 건 맞는데 지금 홍콩 자본의 문제는 그 두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들, 글로벌 투자금들 이런 것들이 그 미국계도 많이 있고 그게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나올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홍콩의 자본가들이 나올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본질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그 홍콩에서는 그 HSBC가 제일 큰 은행이고 뭐 두 번째 은행도 아마 HSBC 자은행 뭐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사람들이 돈을 빼나오는데 어쨌든 홍콩 금융관리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한 4,4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뭐 사람들이 돈을 바꿔서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작년에도 홍콩이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 때문에 홍콩 달러화가 이게 막 패그를 뚫을 7.85까지 막 가가지고 네. 뚫을 뻔 했는데 그때도 중국 은행들이 이제 홍콩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이걸 떨어뜨렸거든요. 지금 7.7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레인지의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물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1년짜리 뭐 이게 1대1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미국과 홍콩 금리가 같아야 되거든요. 네. 같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1년짜리 금리가 거의 제로죠. 그 리보 금리로 보면 은행 간 대출 금리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미국 달러가 1년짜리가 한 0.6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홍콩은 이게 1%가 넘어요. 1.6, 1.5, 1.6. 거의 100bp 1% 포인트 이상을 더 줍니다. 이 차이는 미국과 그러니까 리보 금리하고 하이보 금리, 홍콩 은행 간 금리 사이의 격차는 지난 1998년, 97년, 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 이후로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의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달러로 해서 뭔가 나가려는 그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네요. 예, 사전에 차단해 놓은 것이죠. 금리를 높여서. 근데 이제 홍콩 패그가 깨지지 않는다고 해서 깨질 단계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달러 갖고 있으면 0.6%인데 이거 한 리스크 없이 홍콩 달러 갖고 있으면 1.5% 준다. 예, 1.5% 주기 때문에 이쪽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안 좋죠. 부동산 시장은 안 좋고 항셍 지수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지수만 따로 뽑아서 보면 뭐 한 30% 떨어진 상황에서 전혀 반등을 못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4,400억 달러라고 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아니거든. 그리고 이게 다 빠져나갈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 중국 홍콩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빠져나갈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볼 때 이번에 홍콩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딱 잘라서 보면 이게 중국 쪽에서 선수를 상당히 절묘한 선수를 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응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고민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처음에는 초강수, 뭐 비자, 뭐 저기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세 다. 그래서 홍콩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너희들 그거 제일 아파할 건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이제 그저께인가 그 백악관 관료들이 의회 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한 가지는 이건 전면전이 다 들어가는 것. 홍콩 너희들 그럼 잃을 거야 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방식. 미국 기업들 다 빼고 미국 금융기관들 다 빠져나오라고 할 거야. 그리고 영국도 아마 그렇게 하겠지. 이 수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홍콩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이제 눈에는 뭐 이에는 이죠. 대응하는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지 그거를 넘어서서 뭐 어마어마한 초강수를 던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그동안 이제 뭐 다른 나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입했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뭐 제재, 자산 동결 이런 거 아니었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마이크로하게 요거 콕콕 찍어서 하는 거고 요거는 마이크로 한수고 요쪽은 홍콩 전반에 대해서 툭 치고 들어가는 매크로 한수인데 이 매크로 한수와 마이크로 한수 사이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그러니까 뭐 어제 미국 주식시장 떨어지고 혹시 매크로 한수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미국이 전면전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걸 걱정하고 있긴 한데 사실 미국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자 병법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남이 만들어 놓은 전쟁터에 들어가서 전쟁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중국의 선수라고 봐야 되고 중국이 이거저거 다 고민해서 그래 지금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들어오면 저 미국 봐라 저 우리도 때리더니 중국도 때리네 라고 해서 중국과 유럽이 서로 간에 유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정서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모르느냐 모르진 않죠. 근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제 때리고 자기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나오고 이쪽에서는 보면 일본, 호주, 인도, 영국 이 선을 핵심적인 가치로 지키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대륙 사람들도 야 미국이 나토를 약화시키고 있어요. 나토를 약화시키고 이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위협에 우리를 미국이 더 이상 지켜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EU의 지금 집행위원장도 독일의 국방장관 출신이에요. 여자분이지만 국방장관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그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은 자기가 유럽 통합군을 창설하겠대요. 거의 유럽 통합군의 지금 사령관. 그리고 독일은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전면에는 못 나서지만 이게 자기 국방장관을 EU 집행위원장에 앉히면서 그전에 EU 집행위원장은 통상 전문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작년에 EU 집행위원장을 통상 전문가가 아닌 국방 전문가로 앉혀놨다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EU가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해요. EU 차원에서 우리는 안보 동맹체로 가는 건 아니다. 근데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안보 동맹체로 가는 통상 그전에는 통상이었고 그래서 영국이 빠져나갈 때 브렉시트 할 때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전부 다 통상적인 이슈예요. 통상 연맹 통상 동맹이었는데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나 이런 위협이 현저화되니까 근데 미국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프랑스 독일이 안 되겠다 우리끼리 손잡고 유럽 통합군을 창설해서 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탈리아가 저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탈리아를 버릴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탈리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EU 집행위 차원에서 7,500억 유로를 편성하고 메르켈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번 여름까지는 안 되겠지만 내년 1월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탈리아는 돈 빌려주는 건 됐고 우리한테 보조금 줘 이렇게 나오는데 프랑스와 독일의 지금 입장은 3분의 2 정도까지 EU 집행위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3분의 2까지는 지원금으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이 빠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영국은 왜 브렉시트를 하느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유럽 대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그건 안다는 거죠. 네, 영국과 미국은 외교적으로는 한 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나 이게 호주, 인도, 영국은 뭐 선거를 해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미국과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거라고 보면 유럽 대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 국면이나 미국의 여러 가지 트럼프의 전략이나 이런 것 속에서 유럽 대륙을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이거 뭐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나가 너희들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해서 내보내면 충분히 유럽 대륙으로 갈 수 있겠다. 유럽 대륙도 뭐 미국 금융시장과 비교해 보면 뭐 얼마 안 돼요. 근데 뭐 어쨌든 금융시장 규모로 보면 뉴욕이 크고 런던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게 꼭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되는 수예요. 이 수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러면 만약에 이제 홍콩이 만약 미국이 이렇게 막 뭔가 저 조치를 취해도 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상황이면 우리도 이 홍콩 문제 크게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뭔가 좀 다른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직접적인 홍콩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홍콩이 폐구제가 무너진다거나 홍콩 경제가 심한 압박을 받는다거나 물론 뭐 좀 압박은 받긴 하겠습니다만 네.
직접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간접적인 게 되겠죠. 이게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이렇게 전 세계의 질서를 자기가 잡겠다고 나설 때는 사실 네. 우리는 편했거든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적당하게 미국 편 좀 들어주고 편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딱 진영 간이 분명하게 쪼개지고 국민들이 분명하게 쪼개지기 시작하면 이게 각국이 나 누구 편이야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가 어려운 나라들, 흔히 말하는 끼어 있는 나라들인데 끼어 있는 큰 작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이 아베 총리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확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전략을 확실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편 한국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울 의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만 편은 확실히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인 경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경제적인 차원을 훨씬 상위한 저 상위의 정치 외교적인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한테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가 제일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이제 위안화 환율인데 네. 그 예전에 2015년에는 중국이 당시에는 미국과 싸우자라는 스탠스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 유럽 대륙하고 아직 1대1로 뭐 이런 거 뭐 이탈리아의 여론 이런 거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미국의 전략이 정책이 바뀌길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2015년에 미국이 위안화 절하를 여러 차례 하면서 네. 인위적인 절하죠. 여러 차례 하면서 환율 전쟁이라는 걸 했죠. 결국 이제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 잠깐 휴전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지금하고는 반대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들은 우리 준비 안 돼 있는데 네 혼자 금리 인상하면 돈 다 빠져나가고 그렇죠. 네. 우리 망하라는 이야기냐. 같이 가자. 금리 인상 중단해달라라고 중국이 요구했는데 미국이 노라고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들어가니까 중국이 그러면 오케이 우리는 그럼 위안화 절하할 거야.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막 절하고 올라갑니다. 네. 그때 이제 6.2 위안 갔다가 그때 6.8, 6.9 위안까지 절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금리 인상 스톱할게. 2016년 1년 동안 금리 인상 안 해요. 0.25에서 0.5로 올린 게 2015년 9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아, 9월이 아니고 12월인가 보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금리 인상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 그 금리 인상 하죠. 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기, 옐렌이 그 미국을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중국 때문에 안 하는 거. 그런 이야기도 뭐 그 후보 시절에 많이 하고 했을 정도였는데 들어가면 잘라버릴 거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때는 이제 중국으로서는 그 카드. 그러면서 다른 신흥국가들이 그러면 이제 야, 미국 좀 그만해라.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이제 응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런 수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환율 고시를 보면 그때하고는 좀 달라요. 어제도 보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7.1819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 2010년 이후로 최고치는 7.20입니다. 근데 그까지 가는데 중국 인민은행은 고시 환율을 7.12 정도로 내버려요. 확 낮추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위적으로 절할 의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근데 어쨌든 뭐 중국도 달러와의 패권에서는 이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중국도 이제 더 이상 제3세계론이나 도강 양해가 아니거든요. 칼을 감추고 기다려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써야 된다. 그게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부터 했던 이야기고. 그게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틀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처럼 옛날에는 뭐 미국이 달러 풀고 투자를 육성하면 우리 거기다가 물건 팔아먹고 우리 경제 좋아지고 달러 받아서 경제 좋아질 생각으로 우리는 이제 긴축하고 미국이 돈 풀기를 기다리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미국의 돈 풀기 자체가 지금 기다린다고 되는 돈 풀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앉아서 미국이 우리 자본제 중간제 사주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돈 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국이 자기 고용은 자기가 책임진다라는 거.
각국이 돈 풀기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야 돈 풀기 들어가면 통화 가치가 유지된다고 치고 달러가니까 전 세계로 풀려나가니까 웬만큼 풀어도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 한국 원화나 뭐 신흥 국가들 중국 위안화도 자국 고용을 위해서 돈 풀기를 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통화 가치 절하로 간다라는. 그래서 뭐 그 국제금융에서 유명한 이야기도 있어요. 삼위일체 불가능 이론. 네네네. 한번 배웠죠 우리도. 네 배웠습니다. 네. 내가 돈 푸는데 그러면 이제 환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나 자본 이동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나 뭐 세 개 중에 한 개나 등 하나 뭐 안 된다. 근데 그래서 소규모 개방 경제는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환율도 있고 뭐 자본 이동 독립성도 있는데 이거를 훼손시키지 않고는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생각을 바꿔서 아 환율 몰라? 환율 몰라? 라고 하면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생기죠. 그다음에 외국인 자본 몰라. 그럼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거 두 개 신경 쓰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도 이제 신문 칼럼들 보면 대립이 굉장히 심한데 네. 우리 돈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1997년 외환위기 제대로 겪어 보신 분들이에요. 이 외국인들 돈 빠져나가면 제대로 아 그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경제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수출 증가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라는 식의 생각이시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쪽에서는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우리 지금 우리 고용 챙겨야지. 우리 고용 안 챙기고 지금 뭐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무슨 허리띠 졸라매라고 돈 풀자. 그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밖에는 길이 없어. 이 두 가지 시각인데 이쪽도 충분히 공감해요. 둘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있죠. 그렇죠. 신흥국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가 넘어오지 않는 걸 보기 때문에 안 오거든요. 뭐 신흥국 싸다고 걔네들이 주식 투자로 들어오겠습니까? 걔들이 뭐 기업 투자를 육성해서 자본주 중간재 산다고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갈수록 우리는 돈을 풀면서 통화 가치가 신흥국 통화 가치가 절하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 중국도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속도를 이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완만하게 시장이 확 그거 아니에요? 위안화 절하시키는 거지? 아, 좀 천천히 갑시다.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제 조금씩 절하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네, 그리고 네. 올해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중에 하나가 중국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거 일종의 게임 체인저. 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가상화폐 아니에요. 가상화폐 아니고 네. 가상화폐처럼 이게 완전히 전 세계 누구든 자유롭게 이런 게 아니고 중국인민은행이 완전히 다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죠. 아 모바일 결제하고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그냥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중국은 시험 운영을 끝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올해 말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 커런시로 달러와의 패권에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새로운 화폐는 아니기 때문에 위안화죠. 근데 그걸로 해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것 씁시다. 이것 씁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달러화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나. 그것도 주목하실 것 같습니다. 디지털 중국의 디지털 커런스에 대한 얘기는 뭐 다음에 한 번 더 네네네. 다시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곽도기 부장이 또 와서 동경원 선배님의 방송을 듣고 있으나 또 본인도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 요 정도 하시죠.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큰 또 가르침을 주신 우리 한화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